inviting glass. 프렌치 패러독스가 알려지자 미국에서는 때 아닌 와인 신드롬이 일었다. 미국 포도주협회에 따르면 레드와인 판매량이 4배 이상 증가했고 미국의 식단까지 바뀌었다는 것이다. 미국의 와인 신드롬을 학문적으로 뒷받침한 사람은 세르지 르노 교수. 그는 프랑스가 고지방 식사에도 불구하고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것은 역설적인 사실이며 하루 두세 잔의 와인이 심장병을 감소시킨다고 발표했다. 결국 프랑스인의 낮은 심장병 발병률은 와인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프랑스인이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는 식단 때문도 아니고 운동이나 금연 같은 특별한 생활 습관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프랑스인들이 레드 와인을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와인 성분 실험이 한창이다. 프렌치 패러독스 이후 세계 석학들은 와인과 건강에 관한 연구와 그 결과물들을 내놓기 시작했고 맛뿐만 아니라 와인의 영양 성분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베리 건프 교수팀은 불꽃의 색깔을 이용해 와인 속의 금속 성분을 분석하고 더 깨끗하고 정제된 와인 생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전 세계 수많은 학자들이 와인과 포도를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와인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 등 여러 성분들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레드 와인 건강 열풍.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와인은 마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등장했고 와인을 이용한 음식 요리는 이젠 더 이상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궁합도 맞고 일종의 그 와인 자체의 풍미를 스테이크랑 같이 먹었을 때 더 맛깔스럽고 더 깔끔한 맛을 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겁니다. 와인 소스를 곁들인 스테이크에서부터 와인으로 맛을 낸 볶음밥에 이르기까지 주요리에 와인이 사용되는 것은 물론 식사를 마무리하는 후식까지 와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다. 와인의 얼음과 탄산수를 넣어서 만드는 와인에이드.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이제 와인은 더 이상 고급스럽거나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무 음식이나 잘 어울리고 식사를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맛깔스런 후식. 아주 가까운 존재가 됐다. 그냥 그 분위기랄까?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에도 요즘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와인이 몸에 좋다고 이제 인식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요. 와인 들어간 음식도 이제 몸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와인 들어간 음식 많이 좋아하고요. 한번 운동 부하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죠.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대중화된 것은 와인의 항산화 효과, 즉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와인이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그렇다면 와인의 항산화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40대에서 60대까지 성인 남녀 7명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해봤다. 각자 두 잔씩 와인을 마시고 마시기 전후의 비교를 통해 우리 몸속에서 노화를 진행시키는 주범인 활성산소를 와인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 효과를 알아보기로 했다. 이 아줌마는 이걸 안 마시네 진짜로. 큰일 마시셔야죠. 결과가 잘 나오는 거야 이걸. 식사를 하시면은 그 활성산소 양이 또 변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식사하지 마시고 1시간 후. 와인을 마신 후 실험 참가자들의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1시간 후 혈액 검사를 통해 활성산소 수치를 측정했다.
확인 결과 실험 참가자 7명 중에서 6명이 와인을 마신 후 마시기 전보다 활성산소 수치가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에는 그 OPC라든가 레스베라트롤, 카테킨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모두 다 그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제들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레스베라트롤이라고 하는 물질은 그 포도가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껍질에 많이 함유하고 있는 그런 물질이 되겠는데 가장 강력한 그 항산화 능력을 발휘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을 분리하고 이 단백질은 다시 항산화 유전자를 자극함으로써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결국 레스베라트롤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를 막는 것이다. 뜨거운 태양을 견뎌낸 포도로 만든 와인. 와인 한 잔 150ml에는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 등 젊음의 묘약이 들어있는 셈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레스베라트롤의 주먹, 항산화 효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피부를 노화시키는 또 다른 주범인 자외선의 세포 손상 활동을 레스베라트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는지에 관한 실험이다. 실험용 쥐에 레스베라트롤을 먹인 뒤 자외선을 쪼인 그룹과 레스베라트롤을 먹이지 않고 자외선을 쪼인 그룹, 그리고 전혀 자외선을 쪼이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피부 노화의 정도를 측정해봤다. 자외선에 노출시키고 10주 동안 관찰했을 때 쥐들의 피부에서는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쥐의 피부에 실리콘 크림을 발라 표면에 새겨진 피부 주름 정도를 측정하게 된다. 실험 결과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은 쥐들의 피부는 매끈한 반면 자외선에 노출된 쥐의 피부는 주름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에 비해 레스베라트롤을 먹인 쥐의 주름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스베라트롤이 자외선에 의해 생기는 피부 주름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저들이 약 10주간 실험한 결과로서 레스베라트롤을 먹인 쥐의군이 주름 생성이 먹이지 않은 쥐에 비해서 약 40% 정도 억제됐습니다.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해봤을 때도 주름에 영향을 미치는 콜라겐 양이라든가 아니면 MMP 이런 성분들이 사실 레스베라트롤을 먹인 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저희들이 가져왔습니다. 와인을 신들의 술이라 했던가. 한 잔의 와인 속엔 적은 양이긴 하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비밀스런 성분들이 숨어 있었다. 파란 하늘과 햇살이 그리워 온몸이 까맣게 탔다. 타버린 애간장은 장대비에도 문신처럼 남았지만 가슴 깊이 간직한 그 봄날의 푸르름은 익어가고 있었다. 이 포도 농사를 짓는 류재봉 시인의 시입니다. 이 포도 한 송이 한 송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포도의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것인데요. 안토시아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포도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캐르세틴과 카테킨은 포도가 외부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상처를 치유하고 감염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은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곰팡이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모두 포도를 외부로부터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인 셈인데요. 그렇다면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을 마셨을 때 과연 우리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지난 2004년 오렌지 혁명을 통해 대통령에 오른 우크라이나 빅토르 유셴코. 비록 관좌에 올랐지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에 중독돼 그의 얼굴은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전과 후의 비교 얼굴은 같은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 보인다.
다이옥신의 유독성을 다시 한번 경각시킨 커다란 사건이었다. 다이옥.